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발전과 미래 사회에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기술 과정이란 과목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어떤 좋아진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 과정 교과서에서 주로 정리하는 게 가전제품의 이용, 각종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이 생김으로써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바뀌어졌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 비행기가 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비행기가 생기고 KTX 같은 초고속차가 생긴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멀티미디어가 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컴퓨터와 로봇, 컴퓨터가 몇 사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와 앞으로 로봇이 생긴다. 지금 공장 자동화에 의해서 상당수 작업이 로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해양 우주 항공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생명 기술의 발달,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준 뭐랄까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가전제품의 이용, 가정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고, 세탁기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홈 오토메이션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웬만한 이 자동화돼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서 보일러를 켠다든지 안 그러면 또 외부에 이렇게 또 누가 침입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홈 오토메이션이 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지만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앞으로는 자동차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전제품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봇가 청소를 한다든지 세탁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예를 들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발전입니다. 예전에 부산서 서울까지 오려면 거의 10여 일 이상을 걸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한 두세 시간이면 오지 않습니까? KTX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라서 빠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KTX라든지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안 그러면 초음속 여객기. 그래서 앞으로는 뭐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이면 간다. 파리까지 3시간이면 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돼 가지고 오늘 출발해도 런던에라든지 뉴욕에 이렇게 열몇 시간이면 갈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화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열풍에 코로나19에 의해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것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스마트폰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듯이 자동차가 모든 어떤 말할까면 생활의 어떤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따라서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생긴다든지 무인 자동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도 않는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가 5G에 따라서 앞뒤 다 센서를 보면서 이 자동차 사고가 안 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휘발유에 의한 것이 배터리 연료 전지에 의해서 한다든지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개편 세계 각국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디젤 엔진을 지금 디젤에 의한 자동차를 없애고 휘발유로 바꾼다든지 또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 의한 배터리라든 연료 전지 개발 연구자, 배터리 기술자 이런 직업이 뜬다는 거죠. 세계와 관련한 국제 변리사, 국제회의 전문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에 과거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줌이란 것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인터넷, 이런 정보가 신속하게 입수하고 활용된다. 멀티미디어를 통신을 시스템이 실용화될 것이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지금 줌으로 의하면 실시간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분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줌을 통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일대일로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고 일대다로도 얼굴을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에 관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와 로봇이 이용됩니다. 지금 컴퓨터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로봇이 이루어지면서 로봇과 관련된 직업이 앞으로 유망 직업이 되겠죠. 로봇 디자이너, 로봇 공학자, 로봇 수리공, 지능 로봇 연구개발자, 로봇 감성 인지 연구원, 로봇 공학 기술자, 로봇 연구원, 도우미 로봇 전문가 등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로봇에 의해서 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것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앞으로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컴퓨터를 이용한 직업이 예를 들어 앞으로 3D 프린팅, 컴퓨터를 통해서 이 이메일만 넣고 파일만 넣으면 이 3D 프린팅이 될 것이고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입체 프린터 전문가 그리고 이제 컴퓨터 보안 전문가, 전자상거래 전문가, 컴퓨터 공학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지금도 컴퓨터가 많이 발전됐지만 앞으로 컴퓨터가 더 많이 발전될 것이고 또 그래서 인공지능 AI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컴퓨터와의 어떤 인공지능이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한다는 그런 세계가 앞으로 뜬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입체 프린터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공학 기술자, 전자상거래 전문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앞으로 더뜰 것이고 지금 또 있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의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백신이 과거에 오랫동안 걸렸던 게 금방 지금 백신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난치병, 불치병이 이렇게 예방되고 치료되면서 과거에는 암에 걸렸으면 이렇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데 암이 이렇게 수술해서 완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 의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질병이 바이오 기술에 의해서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된다. 바이오 기술, 의료 생물 유전 분야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장기, 앞으로는 인공장기와 관련된 직업이 뜬다는 거죠. 새로 생길 것이다. 생체 인식 기술 전문가, 인공장기 조직 개발자, 치료 전문가, 신체 부문 개발자, 원격 의료 처방 기술 전문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바이오 건강 관리 전문가 등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인공장기와 관련된 직업이 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DNA라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직업이 떠서 생명정보연구원, 그다음에 생명공학자, 첨단 생명기술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게뜰 것이고, 그리고 유전공학 기술에 따라서 유전 상담사, 유전자 조작 약품 개발자, 유전자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이 유전공학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장기와 관련된 이런 바이오 기술과 의료생물 유전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되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어떤 바이오 기술에 따라서 의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간 수명이 과거에 66세인 게 지금 85, 6세 되고 이렇게 굉장히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 노인들을 위한 원택 컨설턴트, 노인복지사, 노인상담 및 복지 전문가 이런 직업이 앞으로 더 유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해양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해양 우주 이런 것에 따라서 인간의 활동 영역이 확장됩니다. 지구촌 시대다. 또 우주로 나가는 시대다.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성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활동 영역이 언젠가는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50, 60 되면 분명히 이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간이 가서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공 기술이 엄청 발전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따라서 비행기, 여객기는 안 뜨지만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술이 발전되면서 드론도 이제 뜬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직업으로 드론 조종사, 무인 항공 촬영기사, 드론 촬영기사, 드론 연구개발자, 드론 조종사. 물론 이제 지금 중국이 드론의 상당수를 하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드론이 많이 보급되면서 드론과 관련된 직업도 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 직업도 우주 관련해서 이런 직업도 달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교통 관제사, 우주선 조종사, 우주시설 건축가, 우주공항 디자이너, 우주여행 가이드, 항공 우주공학 기술자, 인공위성 개발원 이런 직업이 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직 그 개발 안된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해양 자원 개발, 신증 해양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써야 되고요. 이런 또 생명 기술이 발달해서 작물과 가축의 품종 개량에 따라서 식량 생산의 양적, 질적 증가, 의약품 개발에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난치병과 불치병의 예방, 암과 같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일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그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사회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살펴보면 첨단 기술,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제조, 첨단 건설, 첨단 기술, 그 다음에 IoT라고 사물 인식, 자동화 기술, 나노 기술, 이런 어떤 최첨단 기술에 따라서 공장 자동화 컨설턴트, 메카트로닉스 공학 기술자, 빌딩 정보 모델링 디자이너, 녹색 건축 전문가, 공장 자동화 컨설턴트, 메카트로닉스 공학 기술자, 빌딩 정보 모델링 디자이너, 녹색 건축 전문가. 그 다음에 IoT가 앞으로 대세입니다. 4차 산업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 개발자,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홈,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디자인 엔지니어, 공장 자동화 컨설턴트, 석유화학 기술자, 재료공학자, 화학공학자 이런 직업이 또뜰 것이고 나노와 관련된 그런 직업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이 석유 자원을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 농사 전문가, 스마트 그리드 설계자, 해수 담수화, 온실가스 인증 심사자, LED 제품 개발, 탄소 배출권 거래죠.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주택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무공해와 관련해서 신소재 개발, 신재생 에너지, 도시 재생, 재활용 재료 이런 재생 재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기후 변화, 환경 변화, 에코 제품 디자이너, 에너지와 관련된 건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건설도 건물 에너지 평가사, 도시 재생 전문가, 첨단 건설 기능호,
빌딩 정보 모델링 디자이너 녹색 건축.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환경에 따라서 다시 농업이 다시 생겨서 수직 농장 농부, 곤충식품 개발자, 정밀 농업 기술자, 도시 농업 활동가. 그다음에 앞으로 지식 산업 분야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지식 산업 분야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미래 사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생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